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티니입니다. 안 웃었다. 어제 영상에서 이어지는 패딩 무르르 리뷰인데요. 어제 영상에선 후드가 달린 제품을 추천했다면 오늘은 2, 30만원대 후드 안 달린 패딩들이에요. 자, 그럼 빠르게 추천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인사일런스 드로우스트링 립스탑 구스다운 자켓입니다. 구스다운 100% 솜털 깃털 비율 8:2 제품으로 적당히 빠방한 부피감에 섹션이 나눠진 패딩이에요. 빠방한 부피감에 비해 굉장히 가벼운 착용감이었어요. 경량 나일론 소재를 사용한 립스탑 원단이라고 가볍고 찢김에 강하고 내구성 튼튼한 패딩입니다. 매트한 나일론이기 때문에 크리스피한 터치감이 좋았어요. 적당히 짧은 기장감에 오버핏이며 2웨이 지퍼를 사용하였고 하단 옆쪽으로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서 조절하여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매에는 적당한 조임 시보리가 있고 몸판에는 플래킷 디테일을 추가해서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목 뒤쪽으로 스트링 스토퍼 조절이 가능하게 해서 너무 추우시다면 이렇게 쫄라매면은 막 목을 팍 조여줘. 양쪽으로 지퍼 포켓이 있고 안쪽으로도 지퍼 처리된 이너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저는 이 그레이 브라운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차콜 컬러에 브라운 한 방울 톡. 그래서 보온성, 내구성 좋은 기본적인 패딩으로 추천드릴게요. 사실 이 패딩 아무렇게나 얹어도 되지만 요즘 많이들 입으시는 치노 팬츠, 코튼맛 팬츠랑 입으시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를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더 니트 컴퍼니의 하이넥 포켓 다운입니다. 구스다운 100%의 솜털 깃털 비율 8:2를 사용해 가벼운 무게감에 적당한 부피감, 딱 편하게 입기 좋은 스타일의 패딩입니다. 하이넥이란 이름이 붙어있듯 요 넥라인 부분이 되게 높게 올라오는 게 특징인데요. 매끈하고 부드러운 나일론 원단감에 몸판의 섹션을 최소화해서 몸판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팔 쪽으로는 패딩 섹션이 나뉘어 있습니다. 품은 여유있는 오버핏에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이고 하단 안쪽에 있는 스트링 스토퍼를 사용해 밑단 조임을 조절해서 입으실 수 있고요. 소매 부분은 안쪽으로 밴딩 처리된 소매가 있고 몸판 양쪽으로 스냅 버튼 처리된 플랫 포켓이 사이드로 손을 넣을 수 있게끔 활용 가능하게 돼 있었고 안쪽으로 지퍼 처리된 이너 포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총 4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저는 이 다크 그린 컬러가 굉장히 오묘하니 이쁘더라고요. 굉장히 묵직한 톤의 그린 컬러감으로 블랙 컬러와 대비를 해봤을 때 살짝 산뜻한 그런 느낌? 담백한 디자인의 이 패딩은 회사원분들, 깔끔한 룩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치노 팬츠, 셔츠, 가디건 이런 거에 톡.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MMGL의 플러피 다운 자켓입니다. 덕다운 100%의 솜털 깃털 비율 8:2를 사용한 적당히 빠방한 부피감에 가벼운 섹션이 나뉘지 않은 스타일의 패딩인데요. 이 패딩 전체적으로 무공대 디자인, 이 깔끔함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매끈하고 크리스피한 폴리 원단을 사용했는데 겉감에 하스 본딩이랑 특수 처리를 해서 보온성을 높였고 발수 코팅도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이고 밑단 양쪽에 안쪽으로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서 깔끔하게 원하시는 맛으로 조절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투웨이 지퍼를 사용하셨는데 지퍼 컬러를 맞춰서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소매는 노출되지 않도록 안쪽으로 적당한 밴딩 처리가 되어 있었고 포켓은 양쪽 옆구리를 따라 들어간 포켓이 깔끔했고 안쪽에 하나의 이너 포켓도 있었습니다.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나왔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 살짝 광택감이 느껴지는 블랙 컬러? 분명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받아봤을 때 광택감이 좀 덜합니다.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되게 심플하지만 원단감에 포인트가 되는 요걸 힙하게도 아니면 포인트 룩으로도 활용하기 굉장히 좋을 제품이에요. 그래서 조거 팬츠, 카고 팬츠, 추리닝 룩에 요런 거 하나 딱 얹어주고 캡 써주면은 스웩. 저희 팀원들 착용샷 한번 보고 가시죠. 이 영상은 내가 나오질 않네. 다음은 히스 헤지스 바우어 구스다운 푸퍼 패딩입니다. 요즘 헤지스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좀 영해진 것 같고 트렌디해진 것 같아. 구스다운 100% 솜털 깃털 비율 8:2를 사용해서 만든 적당한 무게감에 적당한 부피감, 섹션이 나뉘지 않은 정말 딱 클래식 깔끔한 패딩이었는데요. 나일론 폴리에 바삭하면서 매트한데 뭔가 쫀듯 촉촉한 터치감, 미세하게 크링클 되어 있어서 원단감 자체가 굉장히 흡족스러웠습니다.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에 여유있는 품으로 밑단 안쪽으로 스트링 스토퍼가 있었고 소매에는 안쪽 끝쪽으로 여유있는 밴딩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몸판 양쪽으로 플랫 포켓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페이크다? 심지어 스냅 버튼까지 달렸어. 근데 페이크야. 그래서 이 오픈 형식으로 되어 있는 포켓에 손을 넣어봤더니 안쪽이 기모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벨크로가 달린 이너 포켓이 두 개 있었고 투웨이 지퍼와 스냅 버튼으로 여밈이 됩니다. 총 세 가지 컬러웨이로 네이비 컬러감은 항상 체크를 좀 해줘야 돼. 묵직하지 않으면 싼티가 나는데 이 제품 묵직하고 어둡고 예쁜 네이비 톤이었어요. 깔끔 노멀한 디자인에 이 플랫 포켓 때문에, 그래 페이크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뽀짝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코디는 데님 팬츠 스트라이프 니트 같은 거 입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스토커즈 팀원들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아의 구스다운 퍼퍼입니다. 구스다운 100% 솜털 깃털 비율 9:1을 사용한 정말 엄청 제일 가벼웠던 패딩이에요. 숏한 기장감과 빠방한 부피감에 곡선으로 섹션이 나뉘어진 게 포인트인 패딩. 나일론 원단감이 굉장히 얇게 부들매끈하고 은은한 광택감이 돌아서 좋았는데요. 요 라벤더 컬러가 너무 좋았어요. 저 같은 관종에게 되게 좋은 패딩이다. 연보라 컬러에 핑크를 한두 방울 정도 섞은 컬러감?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 굉장히 가벼운 스타일인데요. 요게 무게감을 줄이기 위해서 다운백을 넣어 넣지 않고 퀼팅 그 자체로 섹션을 나눠줬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가벼워요. 곡선 형태의 퀼팅 디테일에 맞춰서 히든 포켓을 넣어 깔끔하게 보이게 만들어주셨고 컬러를 맞춘 투웨이 지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열 배출을 위한 이 넥라인 부분의 메쉬 소재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겨울에 은근 땀나는 거 아시죠? 소매 끝쪽은 밴딩 처리로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저는 이 라임 컬러와 라벤더 컬러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무난한 블랙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튀는 컬러감의 패딩은 크림진과 매칭해주시면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의 착용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 사이즈는 여성용 사이즈라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에스피오나지의 M65 다운 블루종 바카입니다. 덕다운 100% 솜털 깃털 비율 8:1을 사용한 너무 빠방하지 않은 스타일의 섹션이 나뉘지 않은 스타일의 패딩인데요. 이 패딩은 적당히 무게감이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겁진 않습니다. 너무 빠방한 스타일의 패딩이 싫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제품인 것 같아요. M65 피스타일 파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디자인에 매트하면서 크리스피한 나일론 원단을 사용하였고 넥라인이 높게 올라오지 않아서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에 넉넉한 핏으로 하단 안쪽 스트링 스토퍼를 통해 조절해서 입을 수 있고 투웨이 지퍼와 스냅 버튼을 사용한 여밈 처리였습니다. 소매에 자연스럽게 둥근 실루엣을 연출하기 위해서 다트 디테일까지 넣어주었고 소매 끝에는 시보리가 있는데 스냅 버튼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좀 더 쪼여서 연출하실 수 있고요. 양쪽에 스냅 버튼식 밀리터리 플랫 포켓이 있고 가슴 쪽에 버튼이 달린 자그마한 포켓, 그리고 안쪽으로는 양쪽에 이너 포켓이 있었습니다.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블랙 컬러감이 아무데나 휘뚜루하기 좋을 컬러감이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아메카지 워크웨어 느낌이 조금 나서 남성미가 좀 느껴지는 패딩이고요. 후드를 좋아하신다면 넥라인이 높지 않기 때문에 후드 레어링 룩으로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도 저희 팀원들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 보고 가시죠. 마지막은 세터의 리스 투톤 덕다운 패딩인데요. 덕다운 100% 솜털 깃털 비율 9:1을 사용한 적당히 무게감이 느껴지고 너무 빠방하지 않은 섹션이 나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카레 형태의 패딩으로 너무 빠방하지도 않고 자켓 느낌도 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오묘한 투톤 컬러가 매력적인 제품이라서 터치감은 매트하면서 부드러워요.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에 세미 오버한 패딩으로 하단 안쪽 스토퍼로 조절이 가능하고 투웨이 지퍼를 사용하면서 버튼까지 달아줘서 그 세터 특유의 그 맛을 내서 연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디자인으로 냅두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넥 부분에는 비조 디테일을 통해서 하이넥 형태로 연출이 가능하시고요. 소매 안쪽으로는 적당한 조임의 시보리를 넣어줬습니다. 가슴에 자그마한 세터 로고로 포인트를 주었고 포켓은 지퍼를 달고 덮개로 덮어주어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줬습니다. 안쪽에는 하나의 이너 포켓도 있었고요.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살짝 남다른 패딩을 원하신다, 세터를 기존에 좋아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만족감이 높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패딩은 데님 니트 이런 걸 그냥 툭 걸쳐주시면 패딩 하나로 포인트가 되는 룩일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저희 팀원들 스펙과 착용 사이즈 보고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 FW 패딩 2탄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그래서 어제 오늘 올라온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라도 20-30만원대 패딩을 구매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저희가 다 입어봤잖아요. 우리 체형 다 달라? 요 중에 하나는 그대의 체형과 비슷하겠지. 아니면 죄송해요.
자, 오늘도 빠질 수 없죠? 추천드린 전 브랜드 한 분씩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우, 침 샜어.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실물로 제대로 리뷰하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물. 자, 그럼 계속해서 저는 실물 비교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